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가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개정 생윤, 여러분 선배들이 하고 있는 생활과 윤리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내신 강좌도 진행하고 있지만 엊그저께 여러분 3학년 선배들 6월 평가원 시험 해설을 제가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6월 시험지를 봤더니 교육 과정은 다르지만 문제 패턴은 우리 내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습니다. 같으니까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없다. 교육 과정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그런 걱정 다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인강에서 계속 하실 때 제가 그 Q&A에서 저랑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 답변 달때 교육 과정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생윤 내용은 큰 틀에서 바뀌진 않았다. 단원만 재배치된 겁니다. 이 내용들 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보더라도 바뀌었다고 했는데 똑같네. 똑같아요. 또 여러분 선배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이나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내용들 똑같습니다. 이번에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내용들, 롤스와 노직 내용들, 그 다음에 칸트의 윤리이론, 그리고 니부어와 관련된 거. 니부어는요, 2019 대수능에서 여러분 선배들에게 아주 빅 엿, 아주 뒷받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문제. 그게 2019 대수능 3번 문제였고요. 그2019 대수능 3번 문제 때문에 지금 재수하고 삼수하시는 여러분 선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니부어는 너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칸트 이론, 그 다음에 니부어, 롤스와 노직에 이어서 사형제도, 형벌과 관련된 것도 100% 지금 고난도 주제로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지금 범위 내에서 6월 모의고사다 보니까 지금 등장하지 않은 내용들이 환경윤리와 관련되어서 직접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주로 여러분 선배들이 봤을 때 이런 내용들 우리도 어려워했던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뭐 19번에 나와 있던 내용들 윤리이론이랄지 18번에 있어서 니부어의 관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배정의 파트나 형벌제도 파트 다 여러분 선배들도 어려워했던 파트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몇 학년? 2학년이잖아. 2학년이니까 좀 이제 마음을 가볍게 릴렉스하고 등급컷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2학년 때 등급컷 전혀 의미 없습니다. 나 1등급이야. 나 공부 안 하고 풀었는데도 막 2등급이야.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3학년 때 가서 그게 중요합니다. 실제 이제 내년에 1년 지났을 때 여러분들 N수생들과 같이 보는 평가원 시험 때가 중요하지. 지금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솔직히 여러분들은 좀 어렵게 풀었겠지만 실제 수능에 대입시켜 놓고 보면 정말 쉬운 시험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컷 연연하지 말고 뭐 포털사이트나 여러 사이트 보면 등급컷이 뭐 1등급이 45다 뭐 44다 2학년이니까 내려갈 여지가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쉽게 설명해 줄게. 자 봐봐.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는 집에 가서 각종 입시 사이트 아니면 메가스터디를 활용해서 내 점수를 그 회사 사이트에 입력하고 내 백분위 퍼센테이지를 확인했다. 손. 그런 아름다운 소중한 지체는 공부에 엄청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보통 여러분들 욕먹 끝나면 이제 뭐 PC방 아니면 분식집 놀러 갈때 노래방 그런 데 관심 있지. 그런 데 관심 있고 이제 그런 공부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올려놓은 지표에 해당하는 등급컷을 보면서 왜내 등급은 이런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표본 집단, 등급컷을 산출시키는 표본 집단들의 성적이 높기 때문이고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등급컷이 올라갑니다. 2학년 때 여러분들 등급컷은 그래서 다 상향으로 포털 사이트들에 제시가 되었으니까 등급컷은 내려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향성은 3학년 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1년 동안은 쌤이 진행하는 그 개정 생윤 내용 잘 공부하면서 내신 대비 잘 하시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 2학년 때. 아니, 국영수하기도 바쁜데도 사탐 언제 할 거야? 학교 시험 대비할 때 그때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다가 이제 여러분 11월 되면 그때 제가 수능 개념 강좌를 시키시면 아니고 시키면 그때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내년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되게 즐거웠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코엑스에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메가스터디 회원분들을 수백 명 이제 초청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육모 실패하고 아름답게 눈물 흘리는 그분들 제가 이렇게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 시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년 뒤에. 1년 뒤에 우리도 그렇다면 또그 시험 보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 또 코엑스에서 만나가지고. 뭐, 정말 어제 뭐 여러분이 인강 보고 있지만 저 지방에서 가고 싶어요. 오시면 돼요. 어제도 거제도에서도 오셨어요. 저 멀리. 새벽 4시에 오셨대요. 너무 미안했어요. 드릴 거라고는 제가 배달의 민족 쿠폰 만 원짜리밖에 못 드려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년을 위해 대비한다 생각하고 이 6월은 그렇게 큰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거 개념 확인이다라고 기억하시면서 1번부터 보면 1번은요 여러분 대수능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6월 그다음에
9월 그리고 11월에 보게 될 때 가끔 이 1번 문제가 뒤로 숨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거의 패턴 똑같이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윤리학의 분류가 출제가 됩니다. 규범 윤리학 안에서 이론 규범 윤리학, 실천 윤리학. 우리 생윤이 실천 윤리학이라 했잖아. 다양한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실천 윤리학. 그런데 실천 윤리학이나 이론 윤리학이나 둘 다 규범 윤리학 안에 있기 때문에 도덕 규범을 필요로 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위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가치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실천 윤리학 관점과 이론 윤리학, 규범 윤리학의 공통점입니다. 그런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 논리적인 구조, 논증 가능성, 추론의 규칙을 연구하는 것이 메타 윤리학이고 도덕적인 현상, 관습, 풍속 이런 걸 사실적으로 기술하면 무슨 윤리학이냐면 그것이 기술 윤리학에 해당이 된 것이죠. 그럼 어떤 윤리학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윤리, 가불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도덕적 성품이나 행위 등에 관한 윤리적 판단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론적 근거를 주로 제공하니까 이 윤리학이 바로 이론 규범 윤리학에 해당이 되는 거지. 따라서 가치 판단과 그것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의 타당성에 대해 탐구하고 체계해야 한다. 이론적 분석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제시하는 윤리학, 이론 윤리학. 이 이론 윤리학만으로는 현실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이 이론 윤리학을 현실 사회에 적용해서 어플라이 현실사회 적용해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문제 해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이 실천윤리학이잖아요. 실천윤리학적 성격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두면서 환경, 생명, 정보 등 삶의 실천적 영역,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 실천윤리학의 대표 특징이 무엇이라냐면 두 가지 이상의 학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거를 학제적 성격이라고 했던 거죠. 학제적 성격. 여러분 내신에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풀었던 내용들. 어제 코엑스 행사할 때 2학년 아이들도 많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 선생님 때문에 내신 전교 1등 했어요. 그때 서술 쓸 때 이런 거 쓰시라 했잖아요. 실천윤리학의 주요 특징,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천윤리학은 또 왜 등장했냐면 현실 사회 빨리 변해가는데 무엇이 못 쫓아가냐면 윤리가 못 쫓아간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윤리적 공백을 채우기에 등장했던 게 실천윤리학입니다. 그럼 1번, 윤리학은 자체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주력해야 된다.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연구하는 건 누가 한다 했냐면 인지주의, 비인지주의, 메타윤리학이 한다 했지. 메타윤리학. 2번, 윤리학은 윤리적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는 것도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는 것도 메타윤리학이라 한다 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난 널 사랑해 하면 사랑의 의미가 뭔데? 사랑이 무엇인데? 날 사랑하는 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봐. 이런 이야기하는 게 바로 메타윤리학입니다. 윤리학은 가치 중립적 관점에서 윤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치를 제시하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 관점이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 관점에서 도덕적인 현상을 기술하면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면 기술 윤리학 성격이 되는 거죠. 그다음 4번, 윤리학은 사회의 도덕적 관습에 대해 객관적인 서술, 기술, 이게 기술 윤리학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효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 참이잖아요. 이렇게 기술하는 게 기술 윤리학이고 윤리학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게 둘의 공통점이에요. 둘 다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현대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둘의 공통점 둘 다 규범 윤리학이다.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